KTX 광명역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이 3개나 몰려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정말 심각하다는데요. 주말 하루에만 500대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적발될 정도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구 전문 매장 이케아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도로 2개 차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 차선도 2km나 늘어섰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운전자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근데 유턴해서 왔는데 1시간째 지금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는 또 무조건 또 정문으로 가서 터내려고 그래요, 나더러. 롯데 아울렛과 코스트코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앞 도로와 인도, 심지어 터널 안에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주차 위반입니다. 보통 일요일 날 한 500장 정도 끊어요. 토요일 날은 한 2, 300장 끊고. 주차 딱지를 떼인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애기들이 있잖아요. 뭔가 대책도 없이. 이 같은 문제는 쇼핑몰 세 곳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생긴 겁니다. 휴일 하루 몰리는 차량은 최대 15,000여 대. 하지만 세 곳의 수용 규모는 4,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부지가 공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주차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개발을 시작해 1,000대가량의 주차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코스트코가 저기를 빌려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잖아요. 그래. 그런데도 코스트코의 주차장 증축 계획은 미뤄지고 있고 이케아의 주차 유료 전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차 전쟁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